지원했습니다. 재성여부는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부모라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도움을 따르지 않다면 그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변론과 원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폭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불편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지 족한 줄을 알 것입니다. 부활을 아는 자들은 시험과 모임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두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